자동차의 심장은 엔진, 다리는 바퀴. 자동차가 엔진의 힘을 받아 바퀴로 달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엔진과 바퀴만 있으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엔진이 만든 힘을 바퀴로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 즉 구동 시스템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동 시스템이란 엔진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는 여러 부품이 협력하여 자동차가 주행하도록 하는데요. 크게는 엔진에서 만든 힘을 변속기, 차동기어, 등속 조인트를 거쳐 구동 바퀴로 이동하게 됩니다. 뭔가 복잡해 보인다고요? 그럼 우리 몸에 비교하며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의 심장, 엔진. 엔진은 연료를 태워 힘을 만들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엔진이 연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으로 모터를 돌려 힘을 만들어내죠. 엔진이 만든 힘은 주행 환경이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하는데요.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변속기입니다. 오르막길에서는 큰 힘을 내도록, 내리막길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힘을 내도록 바꿔주는 것이 변속기이죠. 마치 우리 몸의 근육과 같이 상황에 맞는 힘으로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차동기어는 우리의 골반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왼쪽으로 코너를 둔다면 오른쪽 다리는 더 긴 거리를 걸어야 하고 왼쪽 다리는 짧은 거리를 걸어야 하는데요. 이때 골반이 중심을 잡고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며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차동기어는 좌우 바퀴 속도를 조절해 자동차가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힘을 전달하는 것은 드라이브 샤프트와 등속 조인트 부품들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힘줄과 뼈가 팔, 다리로 힘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 부품들은 바퀴까지 전달시켜주는 것이죠. 무사히 엔진의 힘이 바퀴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은 어느 바퀴로 전달되어 차량이 움직이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앞바퀴, 뒷바퀴, 네바퀴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동물들의 보행 방식과도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오랑우탄이 네 발로 이동할 때 앞발에 힘을 주고 뒷발은 보조하는 방식은 전륜 구동과 유사합니다. 반대로 토끼처럼 뒷발로 강한 추진력을 만들고 앞발은 균형을 잡는 방식은 후륜 구동과 비슷하죠. 또한 개나 고양이처럼 네 발을 고르게 사용하는 동물은 사륜 구동 차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각 구동 방식은 장단점이 있는 만큼 차량의 운행 목적과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구동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최근에는 사륜 구동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사륜 구동은 눈길, 산악 등 험난한 길에서 힘을 낼 수 있는데요. 안정적인 사륜 구동을 구현하려면 정밀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 사륜 구동 시스템을 책임지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전륜 후륜 기반의 4WD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여 4WD 시스템의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현대위아. 특히 후륜 기반 ATC는 현대위아가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하여 국내 오프로드 차량은 물론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 승용차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위아는 자동차의 뼈와 힘줄인 등속 조인트의 국내 1위 생산 기업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완성차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완성차 업체에도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수주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등속 조인트를 개발하며 쌓은 기술적 노하우로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여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고 있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자동차의 구동 시스템. 각 부품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우리 모빌리티의 나가림을 전달하는 현대위아의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모빌리티 백과사전 위아피디아에 투고해주세요.